S코넥이고요. 매수가는 2,050원, 그리고 비중이 상당합니다. 85%라고 합니다. 아, 이 종목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. 본전까지, 매수가까지 올라올련지 너무 궁금해요. 자, 꼭 성기배 소장님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절하게 오셨습니다. 자, 성기배 소장님, 네네. 이 종목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? 본전, 참 본전,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드린 게 참 본전 귀신들이라고 하거든요. 본전. 네. 그 본전 때문에 망하는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. 그래서 대부분이 주식, 특히나 이제 우량주가 아닌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서 이게 좋아요. 내가 본전에서 얼마 정도 손실을 지금 딱 잊게 되면은 아, 이 종목은 일단은 후퇴를 한다. 그러니까 일보 후퇴, 뭐 2보 전제를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게 있잖아, 그죠? 그래서 개별주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. 현재 동종목은 매수가가 2,050원이고 비중 자체가 또 무지합니다. 사실은 85% 정도의 비중은 저희들이 어떨 때 하나 하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완전 스갤핑 매매할 때 그럴 때만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서는 거지 보통은 요즘은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도 분할 매수 잘합니다. 그래서 자 일단 지금 가격대가 18,050원인데 본전 가격대 오겠나? 그건 뭐 저희들이 진짜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요. 매수 가격대를 잘 올린 게 맞나 모르겠어요. 2,050원 같으면은 아 2,050원. 자,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차트를 보고서 딱 찍어드리겠습니다. 현재 매수가 올 수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이제 가격을 잘 못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일단 매수가는 올 수 있다. 그런데 비중 85%잖아요. 자, 비중을 확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언제냐? 지금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은 동종목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현재 가격대 1,700원대를 이탈하면은 한참 더 떨어집니다. 그래서 1,5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. 85% 비중이 뭐 20% 비중이 이만큼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면 85% 거의 뭘 뭐 올인을 한 상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 자체를 조금 비중을 조절하자. 떨어질 경우로 생각했어. 그래서 동종목은 반등 시에도 비중 축소. 그리고 전저점 때 이탈인 1,790원인데 한 1,750원을 이탈하면 그다음에 바로 1,400 얼마가 보이기 때문에 또 15% 10%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다시 이 종목을 보면은 추가를 매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S코넥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. 자, 다만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. 뭐 반등을 했을 때도 그리고 1,750원을 이탈했을 때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략은 또 추후에 그 상황 이후에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.